자, 여기 헤드라이트 이제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 모양 네모 라이트 집어넣고 요 이렇게 약간 둥근 네모 요거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자, 라이트부터 만들어서 배치를 좀 진행을 할게요. 여기 큐브 불러와 주시고 큐브 불러와서 요 사이즈에 맞춰서 먼저 배치해 줄게요. 측면도 같이 체크하면서 네모가 요 부분이 되겠네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일까요? 사이즈 프론트 뷰 보면서 맞춰주세요.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이미지 상태로 보게 되면 여기 스케치팝에서 자요 부분인데 여기 살짝 걸리는 그러면은 얘를 봤을 때 요게 라이트가 될것 같아요.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요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약간 좀 밑으로도 기울어져 있고 해서 기울기도 같이 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의 면이 오른쪽의 면을 잡고 뒤쪽으로 밀어 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럼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탑뷰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둥글게 나와줘야 되네. 측면에서 보면 거의 이 정도인데요. 아, 얘구나, 얘. 여기네. 요 라이트. 여기는 이제 층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 얘한테 맞춰줘야 될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네모. 이렇게. 요게 이제 라이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옆에 계속 배치합니다. Shift D 눌러서 배치하고, 너비 맞춰주시고요. Shift D 눌러서 또 옆에 이렇게 배치해줍니다. 여기 다 사각형이에요. 이 부분, 그리고 측면에서 보고 기울기 위치만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얘는 좀 약간 평평하네요. 이렇게. 근데 요거, 아, 얘가 아니구나. 여기가 한참 더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네. 얘는.
여기 튀어나오지 않게끔. 근데 요세 개가 다 여기 기울기가 이상하게 잡혀 있어서 그냥 똑같이 평평하게 가줘야 될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제 스케치팝 여기 봤을 때는 요렇게 그냥 네모가 여기 요렇게 꽂혀 있는 형태거든요. 요런 상태로. 근데 지금 저희 도면상에서는 지금 요렇게 기울기가 보여서, 일단 요대로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요거. 여기에 요 라인 있죠? 여기 안쪽에 요 라인. 여기서부터, 아이고. 여기에 요 안쪽 라인 여기까지 요 안쪽 라인만 요 안쪽 라인만 안으로 더 밀어 넣어 줄게요. 그렇게. 이 부분, 이 안쪽 라인, 측면 보고 기울기도 좀 봐주시고. 여기 위아래 이렇게 다 꼽아놔 주시면 되겠어요. 위아래 꽂혀 있는 상태로. 여기 요 라이트 어차피 위아래로 이게 겹쳐 있고, 여기 사이는 얘네 컴바인에서 사이 여기 다 면으로 브릿지 다 넣어 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여기 윗부분 면을 살려 놓을 필요가 없겠죠. 여기 아랫부분도 마찬가지고 딜리트로 지워 줍니다. 윗부분도 그냥 지워 주세요. 자, 그 다음은 요거 3개만 컴바인 해주시고, 컴바인 여기 면 있죠? 요거 얘랑 요 면이랑 뭐 저기 브릿지, 이렇게 얘도 2개 브릿지 해주면 필요 없는 면이 자동으로 지워지고 여기 사이에 이렇게 면이 생기네요. 그죠? 이 부분.
그리고 여기 안에 라이트가 들어가지니까 요거는 이제 라이트 이제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안에 네모로 라이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부분도 지금 보면은 얘를 옆쪽으로 꽂아주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얘를 여기 옆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꽂아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새카맣게 잡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높이도 해서 아예 다 막아주시고요. 요 부분도 얘는 뒤쪽에 있지 말고 앞쪽으로 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심어줄게요. 얘도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렇게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면만 자, 여기까지 해서 보여줄게요. 여기 면 3개 라이트 들어가는 부분 자, 요거를 직접 넣기는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라인을 그려서 사각형을 만들게요. 여기 이렇게 요만큼 퍼스펙티브로 보면서 자르는 거예요. 여기 일단 여기도 위아래 좀 약간 살짝 공간 좀 남겨 놓으시고 얼른 모형 간단하게 좀 만들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자, 요렇게 좀 잘려 있어요. 여기 끝까지 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여기까지. 여기도 이렇게. 그다음 여기 면 잡고. 자, 요거는 좀 같이 좀 이렇게 들어갈게요. 잘 보세요. 자, 세 개의 면을 잡고 익스트루드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살짝 안으로 넣어주시고 살짝 안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익스트루드 한번더 누르고 이번에는 여기서 다른 거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스케일만 줄여줍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리고 굳이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만든다고 치면은 또 익스트루드 해서 앞으로 빼주시고 이렇게 조금 빼주시고 한번더 익스트루드 해서
사이즈 또 줄여주시고. 사이즈 줄여서 살짝 빼주시면 됩니다.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소프트 엣지 넣어주시고. 그럼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계속 진행합니다. 요거 이제 프론트뷰에서 얘를 보면 이제 둥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냥 원기둥 요 도면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X축 90도 로테이션 돌려주시고. 자, 여기 모양에 맞춰서 배치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퍼스펙티브 뷰에서 갖고 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얘도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죠? 기울어져 있어서 얘는 그냥 점을 잡고 기울여 줄 수는 없으니까 점을 잡고 기울여 줄 수는 없으니까 라티스로 가겠습니다. 라티스. 자, 디폼 라티스로 여기 둘둘둘 세팅해 주시고요. 둘둘둘 세팅해 주시고 라티스 포인트로 자, 기울여 줍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으로도 안으로 이렇게 좀 심어 주셔야 돼요. 여기 안에서 이렇게 보이게. 히스토리 지워주시면 되고, 자, 튀어나온 부분들은 자, 지워주세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들은 이제 밑에 부분은 안 보이는데, 지금 윗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얘 여기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여기 멀티컷 툴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다른 모델링을 하실 때도 좀 이제 편리하게 이제 안 보이는, 그러니까 튀어나오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 이제 한 번에 지우는 방법이니까 요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선 정리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 뒷면 안 보이는 부분들 이런 것도 지워주시고 이렇게 라이트까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외곽 라인 베벨만 줄게요. 요거 베벨 하나만 여기가 좀 좁으니까 여기 연결시켜 놓고 베벨 주죠. 요거 때문에 지금 베벨이 크게 안 들어가서
그렇게. 그러면 이제 헤드라이트 안쪽 내부에 들어가는 것들은 마무리가 됐어요. 뭐 여기 구멍 막아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막는 게좀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폴리곤 툴로 여기 막아주세요. 안에 막아주시면 되겠죠? 이제 해놓고 우리 맨 처음에 만들었던 그 유리 있잖아요. 여기 앞에 커버. 그거 이제 씌워주고, 불러와서 씌워주고, 요것만 앞으로 살짝 빼주죠. 그만큼. 그러면 이제 요 부분까지. 끝났습니다. 자, 요거 유리로 바꿔놓기만 할게요. 자, 아이고. 자, 요 부분 유리 재질 넣어서 유리로 바꿔놓기만 하죠. 자, 머테리얼 가서 하이퍼쉐이드 가서 자, 여러분들 프리셋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불러오면은 요거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불러오면 여기 프리셋 여기 프리셋 들어가서 글래스 요거 글래스 리플레이스 눌러주시면은 유리가 돼요. 얘가 이렇게 유리가 됩니다. 자, 근데 유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여기 일단은 요걸로 한번 보죠. 여기 머테리얼 뷰어에 하드웨어가 아니라 아놀드로 일단 한번 바꿔주시고요. 아놀드로 바꿔주시고. 자, 렌더링 된 상태를 보는 거예요. 여기. 자, 렌더링 된 상태 약간 이렇게 똑같이 화면 돌려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굴절이 많이 돼서 보입니다. 근데 저희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굴절률이 없어요. 굴절률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 여기 IOR이라는 이제 스페큘러의 IOR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2가 이제 굴절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숫자가 1.52가 거의 이제 뭐 굴절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1.1 정도가 1.01 1.01이 거의 스노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거의 굴절이 없다 보니까 많이 없다 보니까 약간 좀 그냥 뭔가 막이 씌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한 1. 1.2
1.2 정도 줘볼까요? 이렇게 1.2 정도 주고 요 유리를 여기 이제 이름도 글래스라고 바꿔줄게요. 글래스. 헤드라이트 부분이나 백라이트는 빨간색이 투명한 거고, 그죠? 빨간색이 좀 투명하고, 살짝 투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유리는 어두운 색, 썬팅이 들어가서 그 약간 어두운 색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투과율은 있지만, 뭐, 투명도가 좀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요 헤드라이트 커버에다가, 이 글래스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내부가 보여요. 내부가 보이고, 자, 렌더링도 한번, 저기, 라이트 켜서 렌더링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부가 좀 보이죠? 그리고 유리가 들어가면, 여기 이제 오브젝트 요런 부분들, 뭐,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 여기 렌더 스테이터스 부분이랑 아놀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유리가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 렌더링 할때 세팅 부분을 보는 겁니다. 렌더링 할 때. 그래서 렌더 세트 여기 이제 스테이터스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뭐 캐스트 섀도우라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 그다음에 여기 아놀드에 보면은 아놀드에도 뭐 자, 캐스트 섀도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끄면 지금 여기 렌더링을 해서 봤는데 자, 초록색이 뭐좀 살짝 보이기는 해요. 요게 이제 있는 거랑 없는 거의 차이가 그 부분이 이제 캐스트 섀도우가 오클루전에서 모양이 좀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아직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 그다음에 이제 에미션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에미션 저희가 또 이제 수업에서 에미션을 뭐 그렇게 써본 적은 없어요. 써본 적은 없는데 에미션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 또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는 얘는 이제 라이트가 됩니다. 라이트는 프리셋이 없을 거예요. 라이트는 프리셋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주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에미션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에미션. 얘를 최대치로 올려주시면 돼요. 최대치로. 그렇게. 그럼 빛이 나죠. 그리고 위에 스페큘러 0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요 베이스 컬러도 0 만들어주시고, 어차피 안 쓰는 부분들이니까. 에미션만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딴 거는 하나도 안 쓰고 얘만 사용을 합니다. 자, 요렇게 웨이트 값을 수치를 계속 올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웨이트는 2 정도. 컬러는 여러분들 화이트를 주셔도 되지만 뭐 여러분들 놓고 싶은 색상 넣어주시면 돼요. 약간 파란색에 약간 푸른빛 색상도 괜찮고요. 푸른빛도 괜찮고. 이렇게 아니면은 자, 약간 따뜻한 색상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별도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H 누르고 얘네들 라이트 들어갈 부분은 자, 여기 지금 여기도 라이트 들어갈 부분이 따로 있고 여기도 지금 따로 있는데 지금 일단 여기 밑에 동그란 거에다가 라이트 넣어주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얘한테도 여기 이제 약간 세줄 정도 모양 잡아줘야 되는데 라이트 부분만 좀 떼어낸 다음에 그쪽에서 모양을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선택해서 떼어낸 다음에 디스트랙트 얘한테 라이트를 줍니다. 여기 색깔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서도 요 라이트 모양 나오게 해주려면 요것도 좀 봐주셔야겠네요. 텍스처로 넣어줘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여기 모양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라이트가 아닌가? 여기 보면 이 부분이 라이트로 돼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이 라이트로 돼 있어서 일단 요거까지만 하고 한번 보도록 하죠. 얘네들은 요 나머지 애들은 약간 어두운 색. 플라스틱으로 어두운 색이니까 여기서 이제 어두운 색상으로 잡아주시고, 다크 그레이. 이 상태에서 렌더링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 안쪽도 얘도 다크 그레이. 이쪽으로 이제 라이트가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 지금 모양만, 여기 부분 모양만 더 들어가지면 제대로 나올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라이트까지 한번 배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